지약에서는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, 이제 지약을 이제 사용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, 지약으로 죽이느냐, 아니면 지덫이나, 뭐, 끈끈이, 뭐,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끈끈이도 큰 것도 있고, 뭐, 스테이션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, 뭐, 굉장히 많은, 뭐, 지 문제가 있다면, 지통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, 뭐,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이런 이제, 레더웨이라는 제품은, 이제 쥐를 죽이는 게 아니고 쫓는 겁니다. 집 주위에 이걸 뿌려두시면 약효가 한 2, 3개월 갑니다. 그러면 쥐들이 이제 집 주위로 몰려오질 못하죠. 쥐 끈끈이를 이제 사용하시면은 포인트가 있는데 대부분 쥐 끈끈이를 이제 벽 쪽에 두신다고 하면 벽 쪽, 땅 쪽을 이렇게 벽 쪽에서 지금 하나만 이렇게 두시는데 실적으로 하나로 해가지고 효과를 못 봅니다. 그래서 보통 두 장, 세 장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, 그럼 쥐들이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, 맨 처음에 저런 새로운 접착제 굴루가 있으면 피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두 장을 놔가지고, 그 피해가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잡는 거죠.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. 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는 이제 쥐 끈끈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. 쥐약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가끔씩 집 인사이드에서 쥐가 죽어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. 만약에 쥐약을 사용하실 때는 이 쥐약 봉지를 오픈하지 않습니다. 이 봉지 반찰에 그 쥐똥이 있는데 이게 갖다 던져 놓으시면 그 쥐들이 이거를 봉지를 뜯어가지고 먹습니다. 그다음에 그 봉지 떨어뜨린데 쥐가 죽었는지, 쥐가 이 쥐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잘알수 있기 때문에 뜯지 않고 하는 게더 안전합니다.